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닥터 K 주식 아카데미 무료 채팅방이 있는데요. 무료 회원분들께서 종목 상담 궁금해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채팅방 유료로 운영하신 분들도 계신데 생방송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방송이 쉬운 부분 절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지는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바로 연결해 나가는 거 쉽지 않다. 닥터K는 라이브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점이다. 아무나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료로 제공한다. 글로 전달받는 것보다 방송으로 이렇게 전달받으면 훨씬 좋거든요. 자, 됐고요. 자, 전일 다우존스 마이너스 0.02. 자, 50% 이상 하락폭에 50% 이상도 반등 시도 넣고 살짝 눌려주는 정도 양호입니다. 그죠? 양호예요. 닥터K가 전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0.5 뭐 한 마이너스 1%까지만 안 빠져도 양호하다 그랬어요. 왜? 반등한 폭이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0.02이니까 양호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21 양호. 빠진 거 들어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자 다들 조금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가볍게 저항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양호는 흐립니다. 그에 비하면 반도체는 오히려 올랐어요. 0.97%로 60일 강하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 자, 반도체 지수가 오름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덩달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월요일날 한번 그래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독일은 마이너스 0.31%로 깨졌던 전저점 라인 인근까지 강한 반등 나왔고 조정받는 것이 이상한 모습이 아닌 당연한 권역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상해종합은 플러스 0.74 자 20일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밑으로 월요일날 다음주에 처지기보다는 아마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전세계가 반등하고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폭락 계속 나오기보다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일단락 되어 간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미국이 계속 진행하다가는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흔들림이 크고 낙폭이 좀 있으니까 안되겠다 싶으니까 제롬 파울 FED 의장이 야 금리 인상 무조건 하는 거 아니다 상황 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 함으로 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북미 회담의 결과 내지는 김정은 답방 등으로 인해서 한번 이슈 한번 더 다시 들어온다면 충분히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야간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는 자 플러스 0.04로 그냥 가볍게 끝났어요. 강보합으로 끝났고 외국인 333계약 매수 우위로 끝났고요. 자 선물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하루 지났기 때문에 큰 뭐 변동성 없이 콜 옵션 뭐 플러스 1.81% 등가격 기준으로 풋 옵션 마이너스 1.37% 정도로 그냥 가볍게 끝난 하루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종목 올려도 되고요. 제가 미리 메모했습니다. 다른 분들 채팅방 인원 아니더라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면 단가하고 올려보십시오. 추석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셨다 아니면 그냥 눈팅만 하고 계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석체크 할 때 같이 하고 하면 이름 익혀가 저하고 이름 익혀서 손해될 거 없습니다. 추석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입니다. 승우님이 자주 들어오시네. 승우님은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계속 하실거죠? 한순구님도 자주 보이시는 분인데 공부 댓글이 안 보이시는데 그죠? 일단 한순구님은 좀 더 지켜보기라고요. 이승우님은 공부 댓글 남기시고 열심히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여기 바로 여기다가 댓글 남기십시오. 본인 그거 남기십시오. 메일 주소 남기십시오. 양양 책책냐. 양양이 요새 내가 너무 많이 혼냈나? 우쭈쭈쭈쭈 양양. 아유. 아유. 자, 승우님은 방송에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대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국가스공사 우리 병희 선수가 궁금하다 했는데 나중에 방송 마칠 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메일부터 좀 적어놓고. 됐습니다. 나중에 비밀번호 알려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비밀번호 알려드리면 그 비밀번호로 채팅방 있죠?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보면 오픈 채팅방 검색하는 두 번째 누르고 그 안에서 돋보기 누르고 검색해서 닥터케이 한글로 치시고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됩니다. 닥터케이 가족 수다방도 있는데 두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와서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메일로 긴 소개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좋다고 양양아. 그걸 꼭뭐 말로 해야 되냐? 자, 한국가스공사. 자, 지금 월요일날 매수 참가하면 어떨까? NO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강한 반등은 좋은데 단기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정 받아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자 하락 추세 아직 완전하게 돌파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꺼보면 돌파 60일 돌파하는 모습 나오는데 여기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위는 아직까지는 별 그거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당장은 여기 인근이 저항권입니다. 저항. 여기 전고점 부분 아닙니까? 깨지면 안 되는 지지권인데 깨져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튕겨 내려오죠?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고 3번 계속 튕겨 내려와. 여기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 밀려요. 그러니까 눌려주고 좀더 왔다 갔다 하고 이평선 좀더 돌려낼 때까지 좀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면 진짜 짧게 하려면 조금 눌려줬을 때 여기 이평선들 돌려내는 시점에서 20일 지지될 때 한번 사서 20일 깨지면 재빠른 손절하겠다 생각하면 여기 5만 한 3천원권, 5만 3,600원권까지는 가능하나 지금 월요일날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었어요. 기관 외국인 조금씩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정도는 가져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여기 밑에 넣어놓을게요. 한전 근처에 넣어놓을게요. 한번씩 체크해보죠. 되게 나쁘진 않으니까. 한국전력 종목 추가 한국 가스 공사 됐어요. 이걸 무슨 수를 좀 넣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관심 가지는 종목들 점점 더 늘어나니까 하나를 더 하든 지문 수를 내야 되겠어요. 됐습니다. 아유. 자, 한국 콜마. 한국 콜마를 우리 창욱 선수가 관심 있다 했는데, 이것도 애매하죠? 이것도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아직까지 하락 추세 완벽하게 못 돌려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간단하게. 요 위에는 볼 필요도 없고, 아직까지 우상향 못 돌려냈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배제하라. 자, 아까와 같은, 한국가스공사도 이렇게 대박 떴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눌려주고 여기서 올라가야만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관심이 안 가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쳐지면 안 된다고요. 가볍게 눌려주고 여기서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자꾸 상승으로 전환해야 올라가는데 강하게 대밀리니까 밑으로 쳐지잖아. 이러면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러한 시나리오 앞으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저는 눈에 이게 머릿속에 다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되면 안 할 거다. 한국가스공사. 어떤 상황일 때 할 거다? 살짝 밀리고 우상향 지속적으로 자꾸 전환하고 왔다 갔다 할 때 240일 위에 있는 것 돌파 시도 나오고 강하게 가는 거 보기 전까지는 접근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빨리 하고 싶으면 20일이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20일에 지지하는 양봉 넘으면 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한 매수 시그널 넣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패스하십시오. 별로입니다. 현재 언제 그런 관심 가지느냐. 다시 올라타고 72,000 이상으로 다시 올라타고 가볍게 조정받고 강한 반등세 넣고 20일 60일 다 우상향 하는 거 지켜보시고 관심 가져라.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신우도 어서 오고 갈색바람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 채팅방에서 관심 좀 있어요. 자, 여기를 분석할 때는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프린트 스크린도 해드렸고 이 종목은 돌파 이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여기 매수 가능했고 240일이 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가면 잘 안 깨요. 아직까지. 그죠?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가고 튕겨 올라가면서 반등해서도 튕겨 내려오면 이제 추세 끝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초강력 추세는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는데 이 정도 버텨낸 게 어디입니까? 우상향 아닙니까? 그죠? 양호한 종목 중에 속하기 때문에 관심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절을 짧게 짧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짧으면 곤란하다. 여기가 매수권역, 가능한 권역이라 했고 매수 가능한 권역이라 하고 있는데 조금 처지면 던지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서 사서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요. 매수 타이밍 여기서 오히려 내려오면 매수담 가능한 구간인데 여러분들 꼭대기 사서 못 견디고 던져버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손절은 17,000원권인 여기 이평선 240일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시고,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최원님 요청하면 잘하면 60일과 20일 띠 넘으면 18,000 띠 넘으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는 18,900원권 2차 목표로는 전고점 19,8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는 던지지 마셔라. 자, 강하게 반등시도 넣으면 홀딩 밑으로 강하게 깨면 손절 적당히 240일만 지지하면 아직도 홀딩하셔라. 돌파시도 넣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NC소프트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죠? 이것처럼 강력한 우상향이 아니어서 조금 더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적당히 지지권 살아있으면 홀딩하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걸 먹어내야 된다니까요. 그죠? 여기 저항권 당연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적당히 왔다갔다 하다 빵 뚫고 올라가면 여기처럼 빵 뚫고 올라가면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죠? 저번에도 처지길래 그냥 짧게 끊었는데 야 이거 다시 따라갈 수 있었어야 돼. 그죠? 여러분들 아쉬워 죽겠어요. 이 앞전 상황에 아쉬워 죽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여러분들 관심 종목들 닥터키는 방송할 때 아침에 방송할 때 다른 거 전체적으로 짚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돌려볼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계속 집중적으로는 나중에 1, 20분 이후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도 방송은 방송대로 들으면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사고 있지 않다는 분들이면 여기 돌파하면 18,000원 이상 돌파 시도 넣으면 사볼 필요 있다니까요. 그죠? 18,000원이면 여기 정도 돌파 딱 시도 넣으면 살 수 있으니까 딱 그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염두에 뒀다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아, 민행이도 있구나. 민행이는 단가 얼만데? 그러니까 양양아 올라타면 사면 되지. 뭐처럼 NC소프트도 어저께 살 수 있어야 돼. 있었어야 돼. 이런 거 선수들이 다 사야 돼. 사실은 뭐 이상한 거 있습니까?
하락 추세 돌려내고 20일 돌파하고 20일 기법 쓸수 있는 거잖아. 무조건 샀어야 돼, 어저께 사실은.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따라가면 안 되고 눌려주면 20일 지지권에서 다시 살수 있는 거. 하루 이틀 이후에. 이거 잘하면 내일 더 뜨가 올라간다. 50만 원권까지. 메롱 이러면서. 장대 양봉 아니야. 밀리지도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 당겼어. NC소프트 관심 있게 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17,850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240일 깨기 전까지 홀딩 올라탈 수도 있으니까 올라타면 적당히 18,900원 거의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전고점까지 외국인 들어온 거 보세요 외국인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플랜트 이런 쪽 아닙니까? 건설주 쪽에 매기가 싹 들어온 거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현대건설 파다닥 끓이고 던지지 마세요 파다닥 끓이고 던지지 마시라고 이거 좋은 소식 한번 들리면 위로 날아갑니다, 잘하면. 그냥 약간 중장기 스타일로 들고 가세요. 이거, 54,000원 안 깨면 그냥 들고 간다 생각하십시오. 여기 저점. 추세 안 무너지면 그냥 들고 간다 생각하세요. 짧게 가능한 사람은 처지면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반등 나오면 사놓고, 그거 안 되면 적당히 들고 가십시오. 적당히.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지점은 57,000원 밑으로 깨지면 조금 훼손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20일, 다 올라오거든요. 이평선이 밑에 전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평선이 전부 밑에 있어요. 그럼 나중에 힘 받아 올라갑니다. 이평선의 성질이 뭡니까? 확산됐으면, 그죠? 확산됐으면 수축됐다. 수축되면 다시 확산되는 게 이평선의 성질이기도 하고, 그것은 볼린저 밴드하고 비슷해요. 확장됐다가 수축됐다가, 이제 수축됐다가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는, 그죠? 추세도 나타낸댔습니다. 추세가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아니에요. 그죠? 약간 횡보하다가 위로 터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적당히. 자, 같이 골라도 GS건설 고르자 안 그런다 아닙니까? 왜? GS건설 위에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현대건설은 예를 들면 이런 지점 아닙니까? 이런 지점. 연봉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요. 같은 건설주라도 이거 안 한다고요. 그죠? 이런 게 초이스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잖아. 이거 위에 있는 거. 그죠? 자, 셀트리온도 분석하자면 위에 있습니까? 이평선 전부 위에 다 있고 여기 음봉들으로 깨지는 엄청난 저항들인데 이거 하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됐고요. 자, 한국 콜마까지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했고 에스 트래픽 물려 있는 분도 좀 있다. 그죠? 아직까지 좀처럼 상승 전환 못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못하고 있어요. 자, 깨지면, 9,400원 깨지면 안 되고요. 올라가도 12,500원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 당장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남북 경협은 조금, 들썩들썩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시원찮아요. 그죠? 11,600원이 첫 번째 저항이고 두 번째 저항 12,700원까지도 저항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밑으로 처지면 손절하는 게 낫다 생각하고 반등도 넣을 때 13,800원 이상 나오기 당장 힘들어 보이니까 첩첩산중에 있으니까 기회 비용을 생각한다면 적절히 청산한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남북 경협 연결해 보죠. 자, 이거 메모해 놔야 되겠어. 남북 경협 and 채팅방 종목 상담. 자, 남북 경협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닥터킨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그죠? 남북 경협까지 그러니까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까지 끌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재선하는데 문제가 심각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수혜가 남북경협에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대세가 북한과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들어와요. 들어와. 저라도 큰 자금 있으면 사놓겠습니다. 그죠? 일부분 들고 가십시오. 현대로템 나쁘다 그랬습니까? 안 죽어요. 밑에 딱다 받쳐놨어요. 현대로템도 괜찮아요. 그러나 수급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닥터케니 1등을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가는 겁니다.
현대 일리베이 나쁘다 그랬습니까? 올라가네. 괜찮다 그랬어요, 분명히. 괜찮다는 건 올라가고, 별로다는 건 내려간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별로다니까 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 괜찮다고 분명히 현대 일리베이 말했습니다. 양양이 들었지? 들었을걸, 현대로텀 할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좀 눌려줘야 되는데, 안 눌려주고 메롱하고 간다고. 뭐가? NC소프트가 눌려주면 들어가고 싶은데, 메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시그널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시그널 나오면 같이 동참해줘야 된다고요. 알아들었다. 7번 눌러, 예이야. 어떤 거는 시그널에 반응하고, 어떤 건 시그널 반응 안 하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매매하는 기계다 생각하고, 자동손이다 생각하고, 타이밍 놓으면 사고, 매도 타이밍 놓으면 끊고 해야 된다고요. 셀트리온은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밑으로 처지면 던지시기를 강력하게 권유 드릴게요. 특히 지금까지 버텼다면 20만 원 밑으로 깨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반등해도 세게 못갈것 같습니다. 22만 5천원과 24만 원, 25만 원권 첩첩산중으로 저항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좀 공부했다면 저 모양이 좋아 보이는 모양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 보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강하게 가기 힘들 겁니다. 잡주처럼 움직여요. 잡주처럼 시총 3위가 이게 뭡니까? 이게 잡주지. 이게 우리나라 시총 3등 종목입니까? NO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만 봐서는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개 잡주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끝까지 들고 있는다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까지. 자, 남북 경협 계속 이어나가면 부산 산업 살짝 반등 시도 놓으려고 하는데, 부산 산업 관심 아직까지는 안 가집니다. 대하 TI 살짝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어요. 관심 가지세요, 일단. 가벼운 종목이니까 파다닥 거리는 거 좋아한다면 이거 빵 치고 갈수 있어요. 대하 TI 철도 관련입니까? 그죠? 한번 봅시다. 운송 인프라 아닙니까? 그죠? 철도 신호 제어. 그죠? 이거 모양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세요. 여기 딱 넣어놓습니다. 밑으로 이게 깨지면 던져야 돼요. 73,000, 7,300원. 이거 모양 다 만들어놨어.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세요. 바로 위로 올립니다, 그냥. 봤죠? 바로 이 정도까지 바로 올립니다. 가벼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파다닥 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침에 딱 뜬다. 잽싸게 따라갈 수 있어요, 잽싸게. 근데 조금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눌려주면 들어가세요. 8,000원 초반. 8,000, 너무 많이 쳐줘도 안 되고, 8,000, 한 100, 170원 정도. 8,000원 초반 정도에 적당하니 관심 가지면서 들어가세요. 적당한 여기. 그죠? 근데 이 단타 매매 잘하는 사람 해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잽싸게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가벼운 종목이니까. 그래서 잘 이야기 안 해요, 원래. 닥터K는. 그죠? 근데 외국인도 관심 있고, 이거 남북 경협 관심 좀 가져야 돼요. 까져봤자, 여기입니다. 까져봤자. 7,600원 까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딱 들어가 보세요. 너무 올라가지고 시작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8,100원 정도, 초반 정도로 딱 살짝 눌림목 주고 딱 돌았을 때. 어저께 4점 몇 프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돼요. 자, 22분 들어와 계신데, 제가 여차하면 채팅방, 버려버리고 다른 아카데미 방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채팅방 열몇분 보도 안 하고 뭐 올려도 보지도 안 해요. 그럼 말라 합니까? 그죠? 제가 폭파시켜 버리는 경우 생깁니다. 그 대신에 초대할 사람 딱딱딱 초대해 놓고 그다음 다 폭파해 버릴 겁니다. 그죠? 제가 조금 요새 바빠 가지고 그죠? 조금 많이 활동 못 하는 거 있는데 받기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고, 여러분들 방이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제 방이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있는 팀의 방이라고요. 근데 관심도 없으면 그건 뭐 하러 같이 갑니까? 조만간에 폭파시키든지 수뇌입니다. 필요한 분만 딱 초대하고. 자, 대화 TI까지 했고요. 자, 에코마이스트는 아직까지 좀 그만 하고요. 유진기업은 별로고 좋은 사람들은 날랐어. 야,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북경협 괜찮아요. 그죠?
자, 지금 상황에, 상황을 보면, 낙폭 컸던 전기전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심 오뚜기, 오리온을 비롯한 음식료, 제과, 이쪽이 약간 강세가 있고요. 다 낙폭 과대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강세는 자동차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강세를 나타내던 조선과, 통신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한 차이들이 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장세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바이오는 별로입니다. 바이오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거의. 바이오가 끝내주고 랠리하긴 힘들 겁니다. 바이오 제약이.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몇 개는 몰라도 전체가 같이 테마성으로 빡빡빡 가는 구간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전체적인 대표주들, 운들이 전부 다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다 꼬꾸라졌어요. 폭발.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다 모시고 갑니다. 방송에도 들어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남기고 공부한 지 흔적도 없고 남기라고 그만큼 이야기하는데 인사 한 번은 하자도 들은 척도 안 하면 뭐하러 같이 갑니까? 그죠? 같이 안 갑니다. 필요 없어요. 소수 정예로 갈 겁니다. 소수 정예. 닥터케이가 긴 안목으로 보면 그분들 다 모시고 가는 게 저한테 손해될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거안 따져요, 저는. 그런 거안 따집니다. 이해, 손해, 이런 거, 이득, 이런 거안 따져요. 전체를 위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됐고요. 자, 현대차. 현대차에 관심 있죠? 현대차, 관심 가지십시오. 그죠? 4하고 나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10일만 안 깨면 그냥 지근득하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죠? 중장기 스타일러도 들고 와도 될 만한 위치에 지금 왔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못 사는 줄 알아? 이것 때문에 못 삽니다. 이것 때문에. 우와, 이만큼 올랐는데. 그런 생각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사자 갈 때, 야,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사자고? 그런 생각 들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라이딩이 누르잖아.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엎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와 추세 다 돌려냈네. 닥터케이 타이밍이 딱 여기에요. 여기 이거 신나게 올라오는 거 여기서 아까워하지 말고 여기서 뭐못산거 아까워하지 마라 그러죠. 하려면 여기서도 할수 있었어요. 20일 돌파 기법 이격이 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안 했고 그죠. 시장에서 이거 말고 딴데 들어가 잘 먹어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돌려낸다 싶으면 이게 안 쉽다고요. 돌려내는 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게 그냥 단기적으로만 봐도 여기를 돌파해냈잖아요. 원래로 따지면 돌파를 못한다고요.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원래 같으면 돌파를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여기 가가지고 자꾸 튕겨 내려온다고요. 여기 가가지고. 그게 저항 아닙니까? 여기 가가지고 여기 없다 생각하고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락 추세 유지가 되고, 그죠? 이런 트렌드로 가야 된다고. 원래는 이런 트렌드로. 그죠? 근데 돌려냈잖아요. 근데 이걸 돌려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은 아주 강하게 못 갈지 몰라도, 왜냐면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이런 저항권에서 자꾸 저항을 받을지 몰라도, 그죠? 이게 카카오의 흐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카카오 돌려낼 때. 이게 우상향을 지속을 해내면, 가다가 늘려주고, 가다가 늘려주고, 또 강하게, 밀릴 때는 약하게, 또 이렇게. 이러면서 가면 이게, 완전 턴어라운드 저점에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도 문제없다고요. 그러나 단타를 할줄 아는 인원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저항권에서 팔아먹고 다시 여기 지지권 아이고 아이고 다시 지지권 또 사놓고 에이 그죠? 또 저항권 또 팔아먹고 다시 지지권 또 사놓고 이렇게 사고팔고 하면서 중장기로 쭉 끌고 가면 된다고요. 언제까지? 깨지기 전까지. 추세 깨지기 전까지. 이렇게 여기서 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깨지면서 우하향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결코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확인한 겁니다. 확인. 야, 틀어냈네. 현대차 고생 많았다. 중국 가서도 개판 치고 힘들었는데 이제 돌려내려는 모양이다. 관심 좀 가져줄게. 이제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무릎에서 산 거예요. 무릎에서 산 겁니다. 밑바닥, 발바닥, 밑에 무좀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티눈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들어오라. 팔 때도, 그죠? 머리 꼭대기나 여드름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추세 깨지는까지 확인해라고요. 그죠? 아이, 들어와. 어깨에서 팔아라고요. 어깨에서. 자,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돌파를 못하는데 해냈다면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도 10일만 안 깨면 그냥 조금 긴 흐름으로 들고 가도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봤자 10% 깨지는 거 아닙니까? 깨지면. 그죠? 매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하게 포지션 들고 가야 돼요. 이거 보유하고 가야 돼요. 아까 했던 이론으로 슬슬 가져가면 됩니다. 몇억 가지고 계신 분들, 현대건설하고 현대차는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들고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언젠 닥터케이가 중장기로 좀 들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 여기 인근에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여러분들 중장기로 들고 갈 만해요. 한 번을 제대로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왜?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중장기는 무슨? 지금은 왜슬 이야기하죠? 이거 이제 돌려낼 수도 있는 상황이 왔거든. 바닥 탈피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쭉 조금 들고 갈 만한 종목들 들고 가도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하는 시나리오가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장기로 술 가지고 가도 된다고 현대건설하고 현대차는 쑥 이야기하잖아요. YG엔터. YG엔터 빠졌던 것 같은데. 46,800원. 저한테 칭찬 들을 것 같아요. 쓴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남겨놔 보십시오. 자, 빠졌을 때잘 받아 샀습니다 할것 같습니까? 노입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이왕 열었으니까. 음봉을 자꾸 빠지고 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승우님은 매수 포인트 하고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수정해야 돼요. 밑으로 음봉 강하게 떨어진 매도 타이밍입니다. 3.63%로 강하게 밀리면 내일 처지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아, 좋아 보이는 게 처지는 게더 당연한 모습이에요. 여기 인근이라고, 20일 인근이라고 같은 가격만 생각하면 안 돼요. 흐름을, 그 종목의 흐름을 생각해야 돼요. 야, 씨, 저번에는 21일 인근에 지지되면 사면 된다며? 지지됐습니까? 깨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죠? 전일에 이 지지권하고 또 다르다고요. 같은 비슷한 가격이라도. 여기가 올라타는 모습이고, 여기는 깨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밑으로 퉁하고 깨지가 더 쉬워요. 깨지면 42,5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10% 깨진다 아닙니까? 매수 타이밍 잘못됐다. 밑으로 연락이 꼬꾸라지는데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됐어요. 빠질 수 있습니다. 42,500원까지 빠집니다. 잘못하면. 닥터K는 42,000원 오면 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싸게 산게 아니라 추세에 무너지려고 하는데 사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사도 잘했다고 합니다. 49,500원. 왜? 돌파해내는, 자,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니까요. 자,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부 덜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채팅방 초대하면 열심히 할 겁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포인트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레이첼은 알아들었어. 뭔말 하고 싶어 하는가. 여기를 돌파할 때 하잖아요. 여기 사도 암무라 한다니까요. 여기 사도 49,000 얼마 사도 잘했다 하고요. 잘했다고 한다고요. 자, 이렇게 말고. 여기서 사면 잘한다 그런다고 했어. 49,000원 여기서 샀는데. 근데 성우님한테 잘못했다 하잖아. 왜? 여기가 밑으로 까질 가능성이 더 높다니까요. 은봉으로 스트레이트로 밀리는데 문 매수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닥터킹 여기 오면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앞에 상황하고 다르다고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보면 안 된다고요. 흐름을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팔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 파는 타이밍에 샀다고요. 안 된다. 잘못됐다. 살 타이밍 하나도 없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말고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이고. 야, 이렇게 섬세한 남자, 닥터 K. 이렇게 했다가, 그죠? 이렇게 했다가, 아랫꼬리 이렇게. 아랫꼬리 잘 어울리면, 이거 보고 샀습니다 하면 제가, 아, 그거는 할만했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60일권에, 아, 20일권 지지 되는 거 보고 아랫꼬리 좀 땡겨 올리니까, 뭐, 그거는 그만 했겠네요. 딱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분봉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분봉이 연락이 빠졌었잖아요. 분봉이 막 이렇게 연락이 빠졌어. 막 이러다가 아까처럼 더 밀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것이 아니라 빠지다가 막 이러다가 약간 이렇게 터나는 거 보고 이런 데서 딱 이렇게 아랫꼬리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아랫꼬리가 달리는 거거든. 그죠? 여기 아랫꼬리 아닙니까? 여기 요런 모양이 된 겁니다. 요런 모양. 아이고 친절해라. 이게 캔들입니다. 캔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0일에, 아 20일에 취지권 이렇게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몰라도 밑으로 계속 꼬꾸라지는데 사면 잘못됐다. 다음부터는 여기서 사고 싶으면 요런 모양이 나올 때, 요렇게 나올 때 사셔라. 아시겠죠? 원 포인트 레슨입니다.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데,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추가로 꼬꾸라질 때 말고, 요 모양이 여기 위에서 나왔을 때 샀어야 그나마, 아, 살만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딩이가 현대차, 그거, 목표치 본인이 이야기해놨고, 그것까지, 현대차는 목표치는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고, 그죠? 피보나치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라이딩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92,500엔에서 124,000엔, 이건 해는 것 같네. 그죠? 3만, 아, 4만, 아, 3만. 32,000원권 올랐지 않습니까? 32,000원 오르면 그죠? 156,000원 일단 넣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다 펴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도 목표치 넣으니까 32,000원이니까 32,000원 하면 145,000원. 목표치 딱딱 떨어지네. 감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145,000원이 더 목표치로서 더 신뢰도 갑니다. 여기 전고점이고 약간 처졌다 다시 가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 밴드보다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더 나아요. 라이딩이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죠? 보자. 확인하고 있어요. 맞네. 그렇게 했네. 공부 열심히 하니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보다는 여기를 더, 신뢰를 가져야 되는 목표치다. 여기 또 전고점 딱 있잖아. 그죠? 그 이전에도 물론, 저항권 많이 있어요. 큰 흐름에서 그렇다는 거고, 먼저는 13만 6천 원입니까?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여기가 240일 인근이기도 하고요. 여기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 저항 라인입니다. 자, 이거는 피보나치까지 해가지고 프린트 스크린 할수 있도록 확대해서 합니다. 자, 여기 목표치를 이렇게 가져왔고, 그럼 여기서 반등폭의 조정은 몇 퍼센트 받았느냐? 그걸 라이딩이가 했는데, 그죠? 여기를부터 저항권을 먼저 얼마만큼 반등했느냐? 이거 먼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여기서 하락하던 폭에 얼마만큼 올랐는가? 자,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618까지 이상 올라가면 좋다 했는데, 618 넘게 반등해서 여기 폭만큼에서 여기가 반등을 더 많이 했어요. 이해되시죠? 618보다 더 많이 반등하니까 조정 조금 받고 올라가네. 매치 됩니까? 많이 반등할수록 382에서 밑으로 처지면 별로고, 50%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618 이상도 반등 나오니까 조정 찔끔받고 올라가네.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다 매치돼요. 매치되시죠? 자, 이거 해놓고 하나 더 합니다. 이건 두개 해야 돼요.
피보나치 조정대를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저항대를 또 보여드립니다. 그거를 배치시키는 겁니다. 목표치. 아, 손 아파. 아, 손목 아파 죽겠어. 목표치 산정. 아이고, 산동. 뭐야? 목표치 산정. 두 가지 있어요. 아, 손 아파. 아. 첫 번째, 밴드. 두 번째, 추세. 이리 넘어 알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피보나치. 저항대에 대한 설명. 저항대 설명. 지금 현재 618도 넘어섰다. 618도 넘어서는 강한 반등 나왔기에 조정이 가볍게 나오는 것 매치해 보셔라. 이래 놓고 피보나치 조정 때 설명하면 딱 됩니다. 자, 목표치 산정은 밴드에서도 할 수 있고 추세에서도 할 수 있고. 그죠? 피보나치 저항대 설명. 618도 넘어서는 강한 반등 나기에 조정이 가볍게 나온 것 매치해 보셔라. 그죠? 이렇게. 자, 프린트 스크린 하시고, 이거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일단 또 설명 하나 하고. 1. 피보나치 조정대. 저항대지, 조정대가 아니라. 저항대. 그리고, 이거는 크게. 그리고, 색깔이를 파란 걸로. 야! 야라 하면 좀 그렇고. 그겁니다. 추임새입니다. 세율, 야! 도배할 거 요새 많이 줬는데, 추가로 도배한 거 난 좀 올려야 돼. 성의 없이 이제 도배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집을 전부 도배해버려, 그냥. 집을 도배해버려. 미쳐가지고 한번 해봐. 미쳐야 돼. 그냥 제정신으로 하면 될 것 같지. 미치십시오, 같이. 저도 미쳤어요. 같이 한번 미쳐봅시다. 좋은 쪽으로. 피보나치 저항대 설명했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대충 알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는 듯 마는 듯 대충 알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미쳐보십시오. 안 미치고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대충 했는데 성공했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큰절 올려드릴게요. 이야, 천재시군요. 진짜 만에 한번 넣을 만한 대단한 인물이십니다. 딱 그렇게 제가 큰절 해드릴게요. 대충 했는데 성공하면 절대 안될걸요. 안될걸요. 그죠? 됐고, 추가로 피보나치 조정대 이제 합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아유, 참.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자, 이제 목표치 나왔고, 뭐, 이거는 다 나왔으니까. 아, 목표치 남겨두는 게 좋나? 일단 됐고. 자, 이제 지지대, 여기 상승폭만큼에 어디만큼 오면 이제 지지하면 좋으냐. 여기 상승폭만큼 있잖아요. 여기. 그죠? 자, 라이딩이가 그랬잖아. 오른 폭에 조정을 38이 정도밖에 안 받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That's right. 그렇다고요, 그죠? 발음 괜찮아요. 조정을 피보나치
382 지점에서 아이고 멈추는 거 보이시죠? 굿. 앞전 저항을 강하게 뚫어서 그래요. 저항을 강하게 뚫었다기보다 저항 돌파를 큰 폭으로 해서 그래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내. 아, 요거 까먹을 뻔했어. 세율이 난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쌤은 좀 제대로 하지? 이거 왜 인대 1로 했을까? 이렇게 짜증낼 뻔했어. 세율이는 요, 쌤, 손 약간만 옆으로. 그거까지 신경 쓰는 여잔데, 그죠? 아, 나 웃겨. 아, 레빈이야. 반갑습니다. 아, 세율이 웃겨 죽겠어. 아, 웃겼어. 야, 세율이하고 양양이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닥터케이 방송이 활기차지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좋아해서도 있는데 이 말을 치고받는 이 애드립이 가능한 그런 인원들이 좀 들어와줘야 돼요. 자, 여기가 1차, 그죠? 야, 요것도 있네. 지지 저항도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안 깨면 양호예요, 양호. 그죠? 여기. 그죠? 여기 지지권일 가능성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평선 지지권 아닙니까? 그리고 120일 이렇게 옆으로 누웠죠? 그보다 짧은 20일과 60일 커브 틀면서 돌아내죠? 이 중장기선이 돌아내기 시작하면 거의 돌아낸다 생각하면 돼요. 이 선들이 돌아내기가 안 쉽거든요. 중장기이기 때문에 120일은 6개월에 평균 아닙니까? 6개월 평균을 돌아낸다는 게안 쉽다고요. 5일선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5일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20일과 60일 돌파하면, 특히 20일 돌파하면 매수도 가능한데 20일, 60일 다 돌려내면 완전 관심권으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 2평선들 아직까지 120일과 240일이 위에 위치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조금 더 보자 하는 것들이 종근당. 이런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고요. 이거는 이격이 있어. 이격이 240일. 다 돌파해내고 240일에 이격이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여기 상단이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만 적당히 안 밀리고 적당히 가면 빨리빨리 단타 매매 가능한 사람들은 사고 팔고 가능하겠지만 그거 아니고 직장인들이나 그냥 직장인 20일 매수 기법 쓴거 아닙니까? 닥터K가 올라탈 때 여기 샀어. 여기서. 그러니까 20일 깨지기 전까지 들어오고 가는 거 가능하다고요. 20일 깨지기 전까지 들고 왔는데 손해되는지 보십시오. 손해 크게 안 나요. 손해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횡보권일 때 손실 좀날수 있는데 현대차 들고 갈 만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어머나, 요거 하나 더 해줘야지. 아, 이렇게 나도 어쩔 수 없어. 또 눈에 보였어. 귀관이 갑자기 두네. 요것도 딱 적어놔야 돼. 최근에 귀관 관심. 이렇게 수급도 중요해요. 야, 얘는 아까 빨간 걸 바꿔놨는데 왜지 마음대로 안 바뀌죠? 말안 듣네. 이런 거다
관심 가져야 돼요. 자, 왜 기관이 연락에 팔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부터 비중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어요. 이거 다 저거 이런 게 눈에 다 들어와야 돼. 이렇게 비중이 쑥 빠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주가도 같이 빠졌잖아. 근데 매수세가 쑥 자, 좀 스트레인 용어 씁니다. 대가리 쳐들기 시작합니다. 매수세. 매수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등한다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세율아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이제 진짜 스크랩 프린트 스크린 나중에 책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강연에 오세요. 아시겠죠? 닥터K 서울 강연에 조만간에 갑니다. 저 되게 힘든 일 있는데 그것만 좀 정리되면 주식 아카데미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여러분들께 가열차게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 전환할 겁니다. 그때는 무료 아니에요. 유료할 겁니다. 그때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해드린 만큼 평가 받겠습니다. 무료를 할 때 많이 배워놓으십시오. 그리고 유료 강의료 아까워서 같이 안 하겠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몇십만 아끼려다가 몇백만 몇천만은 손해보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라 저는 권유드립니다. 틀렸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깨지는 건 몇천만원씩 깨지면서 강의료 몇십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합니다. 자 현대차까지 했고요. 아휴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해줍니까? 무료인데 그죠? 몇 시간째입니까? 지금 또 지금 한 시간 또 넘었어. 야 자 몇 종목 돼 있는데요. 한번 끊었다 갑니다.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자 지금 채팅방 인원들 무료 채팅방 인원들 관심 종목군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생방송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종목 상담도 같이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하도록 해놓으시고요. 무료 채광 방송이라고 닥터K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디테일하고 누구보다 자세하게 숨김없이 다 알려드리고 그죠? 한번 검증해 보시고 확률 높다 저는 자신감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지금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빨리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인데요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광고 요새 2,000원도 못 버는 적 많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죠? 최저시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 셧아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5분만 쉬었다 갑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